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, 이성만 의원이 오늘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. 앞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0여일 만인데요.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전망입니다. 김혜림 기자입니다. 서울중앙지법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,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.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국회의원들한테 6천만 원 준 건 인정하시나요? 윤 의원은 돈봉투 살포를 송영길 전 대표와 논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응했습니다. 여기에 뒤이어 출석한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돈봉투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? 아니, 그건 제가 인정한 적이 없는데. 캠프에 네. 자금 전달한 거는 인정 안 하시나요? 예, 그건 인정 안 합니다. 두 사람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. 검찰은 윤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살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의원은 이 중 하나를 받은 데다 또 지역 본부장들에게 제공할 1천만 원을 캠프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심사 전 따로 기자회견을 연 이 의원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적극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단순 전달자라고 지금 주장을 했어요, 검찰에서. 나는 아니지만 가정한다면 법리적으로도 단순 전달자는 무죄입니다. 첫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이번에는 국회 비회기 중으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심사가 진행됐습니다.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될 시 수수 의원 규명 작업을 마무리하고 송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.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